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살배기 입양 아동을 학대해서 의식 불명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입양을 한 두 살배기를 학대를 했고 뇌출혈이 와서 응급수술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8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으로 봐서는 누적된 거. 그래서 6일에서 8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양부가 얘기하는 폭행의 상황과 네. 실제의 응급의학 선생님의 상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때리긴 했는데 일회성으로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대 때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응급의학 선생님 말씀은 아, 이 상태는 그런 게 아니다. 상태는 완전히 이거는 뭐 그 이상 누적됐고 심각하다라고 한 거고요. 예. 결국은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건이 인천에 있는 응급병원으로 3급병원으로 옮겨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몇 대 때렸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네. 그 상황이 다를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한 것은 본인도 학대는 인정했다. 폭행은 네. 인정했다. 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상황 자체는 폭행 정도가 이런 매우 심각하다. 네. 지금 상태는 뇌의 3분의 2가 소생불능이다. 여기까지가 그 응급의학 선생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뇌에 충격을 이렇게 심하게 입을 정도로 때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 얘기로는 주먹과 구두 양아버지 얘기로는 양아버지 얘기죠. 그 주먹과 구두주걱 때렸다고 하는데 실제는 5월 8일 날 오후 6시경에 신고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구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구타를 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애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신고를 늦게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그 갇혀 안 그 길병원으로 아마 옮기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의료진들이 보니까 몸 상태가 심하고 뇌출혈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5월 9일 날 새벽 아침에 그 양부를 긴급 체포한 다음에 5월 11일 날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은 이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경에 입양된 걸 알고 있어요. 8월경에 입양된 걸 알고 있어요. 1년도 안 됐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최근에 지금 4일부터 8일까지는 집중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네. 애가 뇌출혈을 일으켰겠다. 그리고 의사분들이 볼 때에 멍 자국이 이제 알다시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좀 파란 거. 노릇을 망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한 번에 학대한 게 아니고 여러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본 거죠. 예, 지금 상태가 아이의 상태를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뭐냐면 응급의학과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머리 쪽에 충격이 아니다. 그런데 네. 머리 쪽에 충격이 아닌 상태에서 뇌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부위에 충격이 전달되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충격에 의해서 뇌의 머릿속에 있는 뇌가 이 2차적, 3차적 충격을 예, 받습니다. 예. 머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거는 부수적인 폭행인 거고 실제적인 뇌 손상과 관련된 폭행은 아주 심각한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를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뭐 이 단순한 뭐 몇 대 때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됐고 바로 긴급 체포가 된 부분입니다. 이 입양한 아이 말고도 자녀가 4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입양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 그러니까 피의자 사이 그에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다는데 아마 그 아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그 두 살 그 어린아이를 반란 거예요. 근데 애를 케어하다 보니까 안타깝더라. 엄마 입장에서는 예, 그 두 부부가 안타까우니까 걔를 입양을 했는데 아니 입양을 했으면은 잘 간수를 하고 애를 갖다 케어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학대를 해서 사망까지 가겠느냐. 난 이해가 안 가는 건 내식이나 키우는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를 입양하려는 마음을 안타까움을 했다고 한다면은 항상 사랑스러운데
지속적으로 아무튼 학대를 해가지고 숨지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게 다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정인이 사건의 사례를 보십시오. 정인이 입양한 이유가 본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신의 친자녀한테 자매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입양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네. 똑같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람들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입양을 하고 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른 형태의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냥 한눈에 봐서 뭐 좀 불쌍하니까라고 입양이 그렇게 설정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의 전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한 그거를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그 입양을 허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태가 이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입양 기관에서 입양 가정을 주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거 다 체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거 거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입양 기관에서 아무리 거기를 조사를 하고 뒤수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입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네. 애를 학대한 부분을 숨길 경우에 그걸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양 기관이 수사 기관은 조사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모를 만나서 물어볼 정도지 그 집에 만나게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면 또 못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권한은 없다.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학대 신고도 없는데 경찰한테 신고해서 같이 가자 할 수 없는 문제고 이를 구조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양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네.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이 점이 문제인 거죠. 지금 정인이 사건을 겪으면서 기존에 이제 입양아에 대한 사후 관리가 네 번이었던 게 여섯 번으로 늘어났는데 네. 그 지침이 뭐 실행된 것이 엊그제 1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이한테는 기존의 지침이 연결된 거죠. 그런데 예. 그 지침도 역시 대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대면은 한 번 정도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형태로 됐고 바뀐 지침이라 하더라도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의 강제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걸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네.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양모들이 잘 있어요. 왜 우리 간섭해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은 방법이 없다. 그럼 뭔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또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저기 관료들이 한 얘기들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방법이 없으니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정에 침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그리고 아예 신체를 강제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보여주지 않는 한. 예.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가 학대한 아이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외적으로 드러난 상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겠느냐. 그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입양 기관에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수님 없잖아요. 그런 권한은. 예, 지금은 없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강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숨기면서 학대한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야만이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출석해서 아이랑 같이 출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법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아 반영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얘기하고 막 화나면 뭐 하냐고요. 이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입양 결혼할 때 시작할 때 어떤 뭐 각서를 받는다거나 지속적으로 아이를 뭐 보여주겠다라고 한다거나 입양 기관에서도 그건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입양 관련된 기관도 지금 이제 민간 입양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들은 사실 최선을 다했다. 규정 내에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해서 안타깝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그때 입양했던 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네.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지만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뜻밖에 그렇죠.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때 네. 이제 입양 관련된 많은 시민단체에서 공적 관리를 하자. 네. 왜?
공적 관리가 안 되고 민간의 자유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공적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사후관리 보고서 자체를 네. 보관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죠. 네. 아무튼 간에 관리 감독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입양을 받은 부모들이 애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양 시에 좀 어떤 규정을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사후에도 네.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케어하는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입양기관이 간섭을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양모가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또 위탁홈 같은 것도 운영했던 사람이 두부가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동학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고 근데 실제로 아동학대하는 사람이 얼굴에 아동학대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안 드러나겠죠. 그리고 정인이 양부모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게 학대한다고 인정을 못했대요. 그럼 그거를 그런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 단계의 것이지 안타까움만 해서는 절대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기와 위험을 부모가 하고 있을 때는 아이는 어디서 보상을 받겠냐고요. 이건 정말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점검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대책은 좀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아는 경찰에서 이 한강 그 사망 대학생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 대학생에서는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또. 산재 관련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왜 같은 젊은이의 죽음인데 왜 어떤 곳에만 관심을 갖고 어떤 곳에는 신경 쓰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관련 작업을 하던 중에 300kg에 달하는 어떤 그 낙하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우배 팀장님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4월 22일 날 오후 4시 한 10분경에 평택항에 보게 되면은 신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그 터미널에 그 개방용 컨테이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컨테이너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근데 떨어졌어요, 위에. 날개가 있는데 네. 그 날개 좌측에 그 20대 청년이 청소하러 가는 청소하는 사이에 우측에 있던 지게차가 우측에 있는 날개를 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해가지고 이 좌측에 있는 컨테이너 날개 FRC 요게 예. 사실은 핀을 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렇겠죠. 쓰러지면서 청소하고 있던 그 20대 청년 이선호 씨를 그냥 덮친 거죠. 그러니까 날개 뚜껑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컨테이너 위를 덮는. 거죠. 덮는. 네네. 근데 거기 이쪽을 작업을 했는데 이쪽에 작업하던 충격을 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날개가 쓰러지면서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이선호 씨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이선호 씨가 그 헬멧 같은 거를 쓰질 않았어요. 그렇다니까 거기 안전관리요원도 없었고 네. 교육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는 교육 부재에 의해서 아니면 안전관리 부재에 의해서 안타까운 목숨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상황이 CCTV에 다 나온 것은 네.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한쪽에 하고 한쪽에 마무리지고 한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그거를 총체적으로 현장 관리 책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관리 책임자 어딨냐 그랬더니 지게차 운전사가 책임자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엔 또 아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말이 막 바뀌어가서 경찰 조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험한 그 300km면 사실 말이 300km 지금 엄청나게 그럼요. 흉기죠. 그런데 네. 예. 그게 거기에 이제 상당히 심하게 훼손돼 갖고 돌아가셔 갖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난 상황을 보니까 119에 즉각적인 신고도 하지 않았고 회사 보고를 먼저 했다고요? 그 사고 현장에서 아마 그 112 신고하게 되면은 업무상 재신고되게 되면 무죄 문제가 되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무죄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하고 일단은 사고 나면 보고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와 동시에 119에서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왜 이상하게 사고를 먼저 났을 때에 보고를 먼저 하고
119 구급대를 늦게 불렀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마 사건을 덮으려고 했지는 않았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청업체가 아니고 하청업체가 작업을 한 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휘체라든지 보고라인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이선호 씨가 또 원래 하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면서 이 업무가. 그렇죠. 그 일을 오늘 그날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른 업무를 검역 업무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청소나 그 오픈 컨테이너 작업은 그날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의 무서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했을 수도 모르는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렇죠. 이 앞에 다른 작업에 어떤 위험이 있고 거기에 다가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저는 조금 이전에 다른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이 계통을 따라 올라가면 뭐냐면 경찰이나 소방 쪽엔 그 카운트가 됩니다. 네. 기록이 남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기록을 아마도 예. 무엇인가 지연시키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재 카운트가 늘어나면은 회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에 비슷한 형태의 사건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관례적으로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산에 계통을 밟아 올라가고 거기서 따라서 신고가 되는. 그러니까 걸린 타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다가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일하러 나갔는데 집에 못 돌아오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산업안전보건법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뭐 김용균법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좀 제정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도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이선우 씨가 다른 업무 즉 동물 검역소에서 배달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비도 착용했 날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전장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300kg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되고 네. 안전교육도 해야 되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서는 예산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안전관리에 돈을 투자하거나 예산 투자하는 걸 싫어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그때도 그랬어요. 하청업체에 맡기면 안 된다. 이건 원청의 책임을 강조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아니 뭐 책임자 뭐 하고 무슨 뭐 대표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목숨값이 더 싸기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중대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50 미만은 또 3년 이후에 됐고 네. 또 액수라든가 또 경영 책임하다 보면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있는 법도 그런데 네. 그나마 이것도 1년 뭐 시행이 남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부분에서도 총론적으로 그 원청업체는 자기들 책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하청과 싸운다고 하니까 네. 규정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일단은 그 지게차 운전사 입건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관리 책임자하고 하청업체 입건하는데 원청이 문제인 거죠. 네. 원청에서는 너희 감독 그 일하는 만큼은 따로 줬는데 니네 책임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중대재해관리법 그게 원청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청에서도 처벌받게 되면은 좀 더 강하게 현장 관리를 할 건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또 안타까운 젊은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윤지수 씨입니다. 4987님 산재 사고 날 때 쉬쉬하는 건 다음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글도 주셨고 최윤정님 안전 불감증이 있는 기업에는 안전 불감증이 있는 기업에는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있어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한경찰 다시 한번 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한강에서 사망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을 다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계속 좀 진행형이라 이 부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일부 좀 나오고 경찰에서 확보한 CCTV 영상도 좀 어제 KBS에서 40분가량의 영상을 전체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좀 변화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 밝혀진 게 좀 나왔나요? 네, 그동안 이제 그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두 분의 행적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지금 한둘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그 한강에 있었던 친구와 그 예, 손정민 씨와 그 친구분에 대한.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뭐 오늘 아침까지는 7분이었었는데 9분 두 명 더 추가돼 갖고 목격자가 확보가 다 됐네요. 예,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한 무리가 아니라 각각 다른 6, 7 무리. 그러니까 한두 분이 모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왜냐 이게 중요하냐면. 교차해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서로가 본 게 다 똑같은 것인지 또 이런 접점이 있는지를 그렇죠.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일부 나온 것은 이제 그 정민 씨는 누워 있었고 그 친구분은 깨운 상태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걸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을 통해 나온 것 정도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뭐 그랬대 뭐 이런 것 갖고 모아가지고 지금 예, 보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는 한두 개 정도에 나온 것은 어쨌든 일치되는 진술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정도까지가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핸드폰 수색도 아직.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뭐 누리꾼들이 지금 의문 제기했던 그 친구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경찰 조사 왜 안 하느냐 말했는데 이 조사했다면서요? 예,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친구 부하고 친구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한 10시간 정도를 했는데 친구는 10시간 정도 했다는 겁니다. 예. 참고인 조사예요. 지금 피의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용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건데 10시간 정도 받는 10시간 정도 받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환하게 되면 네. 간단한 사건은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이 끝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참고인 조사에서 10시간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10시간 정도 받을 정도를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택시 타고 가는 거라든지 그다음 친구하고 술 마신 거 그다음 교우관계 아니면 여자관계 모든 관계를 물어보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요한 예. 거는 그 당시에 신고를 빨리 안 했지 않습니까? 본인 부모들이 찾으러 오고 이런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수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범죄 혐의가 일어났으면은 참고인 조사 받다가 피의자 신문서로 바꿀 건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찾지는 못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변호사도 다 동석해서 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도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은 다음에 또 소환을 한다고 해서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죠. 보통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게 뭐 강제 수상이 아니라 이제 협조 요청의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영장이 없죠. 응하지 않아도 돼요. 예, 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 물론 그 응하지 않으면은 사실 의심을 받겠지만은 어떤 그 사람들이 걸리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런 면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출두한 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같이 입체적으로 네. 조사를 하려고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높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추리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이건 왜 이렇습니까? 뭐 근데 그게 궁금증이 시원스럽게 지금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두 분께서 이 수사를 맡으셨다 그러면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미진해 보이고 어떤 부분들을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좀 안타까운 건 처음에 그 시점 됐을 때 네. 경찰을 적극적으로 수사했으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실종으로 봤기 때문에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만 휴대폰 그 피해자 게 아니고 그 친구 거 휴대폰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정민 씨의 지금 휴대전화는 끝났어요. 친구가 갖고 네. 있었고. 그렇죠. 근데 친구의 휴대전화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한 50분이나 1시간 정도의 행적은 아무도 몰라요. 목격자나 창고에 나왔어도 그 행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딱 친구밖에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수사도 하고 또 그리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신발 같은 것도 버렸다고 하니까 신발 수색을 해가지고 왜 버렸는가 네. 버릴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그 CCTV라든지 차량 그 블랙박스라고 아시죠? 네네. 그걸 133대를 수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지만은 부검 결과가 실족사로 나올 수도 있고 타살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검 결과가 그렇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부검 결과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마침 제가 어제 뭐 그쪽에 그 친구랑 약속이 있어갖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갔는데 사실 생각 외로 CCTV가 없더라고요. CCTV가 지금 KBS에서 단독 나온 그것도 그 멀어요. 한참 그것도 멀어요. 멀고 네. 출입구 쪽에 두 개 정도인데 사실 다른 CCTV는 다 한강 쪽을 찍는 쪽이고 네. 또 이제 차량 주차된 차들도 거기가 아니라 좀 외딴 쪽에 주차장이 있어갖고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금 제가 더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 생각외로 거기가 개활지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목격자들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계속 한두 명 더 나오고 있고 오히려 대단히 근접해 있는 분들도 진술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의 진술을 좀 더 하게 되면은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근데 그 사라진 휴대폰은 지금 오늘도 이제 수중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찾을 것 같다? 너무 탁해요. 그러니까 저도 물에 들어가 이렇게 봤는데 10cm도 안 나와요. 시야가. 아니 근데 그 친구 자기의 핸드폰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증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휴대폰이 바뀐 건 확실한데 네. 자기 거 휴대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술을 취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버렸는지 아니면은 서로 바꿔 있어서 주머니 넣었다고 하면은 그 손씨를 그뭐 바다 아니 물에서 꺼냈을 때 휴대폰을 발견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휴대폰을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 손씨 친구가 일부러 유기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지금 다이버들이 그걸 이게 손으로 이잡듯이 뒤지고 있거든요. 그 며칠째.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있을까 이런 그뭐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하류 쪽 하류 쪽이 어디냐면 세비 둥둥덤 지역입니다. 예, 예. 잠수교 바로 뒤쪽에 세비 둥둥섬 쪽으로 확대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거는.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게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든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도라 그러면 수사 중이긴 하지만 경찰 쪽에서 일정 정도 뭐 해명을 위한 아니면 일정 정도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같은 것들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보과에서 사실은 중간중간 브리핑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했을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진 거 외에는 발표하기 힘든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홍보과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부를 한 번에 밝혀야 되는데 어떤 실정으로 밝혔을 경우 역풍 또 사망 즉 살인이라고 밝혔을 경우에 수사를 지금 뭐 했냐는 역풍 그러니까 많이 생각할 건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네. 한 번에 밝힐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확인된 만큼만큼은 네. 중간중간 브리핑을 해서 밝히면은 국민의 알 권리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속 시원할 텐데 경찰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서울청이나 아니면은 서초서에서 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지방청 단위에서 네. 뭔가 공보 라인이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서초서에 뭐 얘기하는 그건 그 사람들 수사하기 바쁜데 예예. 그러면 일정 정도 공보 라인을 정비를 해서 매뉴얼을 정비해 갖고 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고 책임선을 좀 주어주는 것이 지금은 이거 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추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6181님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로 억울함이 없게 수사 처리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도 경찰을 믿죠. 광무철님 근거 없는 내용들을 댓글과 포스팅으로 끝없이 업로드하는 행태. 저 역시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너무 쉽게 일방을 인격 모독하는 행태는 아직 갈 길이 먼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현주소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